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어떠세요? 아니 우리 집에는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면 하. 순식간에 꼭 죽이면 청소부터 이 가구를 유지하는 게 좋으면 청소부터 가세요. 앵글을 굳이 대가 하면서 바꿀 것 같지 않을까. 이제 장기 시간입니다. 더미를 갖다 놓으세요. 입술이 색깔이 아니에요, 바른 거예요. 표정도 바른 거예요. 정민진력을 맡은 김수진입니다. 저희 홈타운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하세요. DJ한 역을 맡은 박서진입니다. 처음에 이 역을 맡게 됐을 때 굉장히 좀 긴장이 됐었는데 그 막상 하면서 점점 긴장도 풀리고 친구들이랑도 친해지면서 즐거웠던 촬영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정PD 역을 맡은 박시현입니다.
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가지고 아쉬운 감이 있지만 배운 것도 많고 되게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은숙 역을 맡은 허정은입니다. 아무래도 촬영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많은 배우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. 다음에 다른 배우분들과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마지막 세레모니 됐는데 마음이 좀 시원섭섭하네요.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촬영이 끝났는데 스태프분들이, 배우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현장에서 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홈타운 12부 네, 촬영이 끝났습니다. 시원섭섭하기도 하고요. 뭔가 잘 해왔나?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요. 홈타운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 제법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과 열정으로 홈타운을 잘 마무리했습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. 저도 다음 작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